일단 우리 프로그램 네네. 컨셉 알고 넣으신 거예요? 대충 얘기 들었어요. 네. 뭐 보니까 뭐 연예계 전과자들 불러다 놓고 과거 전과에 대해서 캐는 거 그런 거라는. 아니에요. 야, 연예계 전과로 따지면 야, 저기 무기지적 수도 있다, 야, 저기. 나몰라라. 오늘 승자 뮤직비디오 틀어주고 어때? 아, 좋아. 엄지책 아니면 블랙스완. 경훈이가 이기면 경훈이 뮤직비디오 나가고 내가 이기면 내 뮤직비디오 나가는 거야. 근데 나는 신곡이 없어, 지금. 야, 옛날 겁쟁이 나가면 되지. 그대 나의 챔피언 틀어, 그냥. 그거 나가봐야 돼. 그러면 나 이기면 내 거 룰라 뮤직. 아, 룰라는 룰라는 저 사쿠라 틀어. 수근이는 방금 자기 9시 뉴스에 나왔던 거 틀어줬는데. 아, 그게 있어? 고난과 이런 거를 이기고 네. 올라온 분 중에는 이분이 정말 최고봉. 네. 사실상 뭐 정신 승리 네, 대회가 월드컵 있다면 네. 예 세계 랭킹 1위입니다. 네, 예, 세계 챔피언 현 챔피언. 민경호 씨가 왜 뭔 일 있었어? 아니 뭐 뭔 일 있었어? 아니 모르는 게 나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릇을 깹니다.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또 있고 아, 그걸 또 견뎌내서 또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아니, 뭔 일인데요? 뭔 일? 1위가 너는 이 수근이랑 상민이랑 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 잘. 알지. 모를 수도 있었지. 아니, 나도 전혀 몰랐어. 무슨 그래, 전 국민이 다 모를 수도 있어. 전 국민은 몰라. 몰라, 모르는 눈치야. 모를 때 모르겠지. 모르지. 그럼 상민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? 뭘 알아. 돈이 없어. 돈이 없어. 야, 진짜. 아, 뭔 일이 있는지 모르는 돈이 없는 거 알아. 돈이 없는 거 아네. 선생님. 왜? 국분이 바뀌었는데? 집안이 많이 어렵습니다. 제 성을 기다립니다.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?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? 그래, 그러면은 10,000원 줄게. 와, 진짜 맞지? 진짜로 그냥 더 열심히 하지. 꺼내놓고 얘기해. 만 원? 아, 진짜 무섭다. 야, 너는 타도 네가 못 가져가잖아. 그걸 갖고 가야지. 아, 그래? 못 가져가는구나. 근데 이상민이는 좋은 일은? 돈을 벌면 가져간다며. 가져간다며. 뭔가 뭘 가져가, 뭘. 그렇지. 경제력을 되게 중요시하는구나. 우리 도박도 하고? 도박도 했다고? 안 했나? 도박? 아, 뭐였지? 도박은 거기 아니야. 도박은 딴 쪽이야. 하지 마. 도박은 간 쪽에 있어, 간 쪽. 아, 그래? 갔다 온 쪽은 도박하고 강요하고 여기 얘네 둘이 합쳐놔야 돼. 콜라보. 친할 뿐이야. 형, 내가 나 우리 회사 주식 줄게. 야, 잠깐만, 회사로. 야, 시찰 안 보라고? 야, 시찰 안 보라고? 선수야, 선수야. 어? 내가 맞을게. 아니, 물어보는 거야. 정신력이 맞을게. 뭐야, 흑기사. 정신력 흑기사 없어, 흑기사. 야, 회사 주식 주기로 했어. 사비를 털었다. 아니. 있어. 어머니가 싸셨다는 얘기도 있어. 몰라, 사비가 없는 사람은. 요즘에 저기 빚 잘 갚는다고 채권단이 보내준 거래요. 채권단에서 아, 그래. 잘 먹고 힘내라고. 어, 형 잘 먹었어요, 진짜. 와, 진짜 대박이에요, 저 잘 먹었어요. 나는 써니를 3년 전에 봤을 때 잊을 수가 없어. 어, 어땠는데? 나 중국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? 밥 먹고 중국 음식점에서 아, 2층에서 먹고 내려오는데 써니가 계산해줬어요. 아니 룰라 디펄러벌라 누구 작사 작곡이에요? 이상민 작사. 아니 한결같아. 저작권이 이렇게 많은데 다 압류당해요. 아. 이건 압류 안 할 거 아니야. 이거 이 돈은 형이 써? 아니야, 여기 이 안에 돈 들어가는 순간 가져가는 거야. 98년. 정답! 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판타지대로 해도 돼? 그러면 판타지. 어떤 판타지 원해? 내가 채무자 역할이야? 괜찮다. 그래서 돈 받으러 와서 아,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면 대신 네 입술로 줘. 오, 아, 괜찮다. 방 보는 게 없어. 이상민 씨 어디 있어요? 아, 여기 있습니다. 이상민 씨. 네. 돈을 왜 안 갚아요? 지금 몇 시죠? 어. 6시 40분이네요. 예. 저녁 6시 이후로는 불법 주심입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아, 진짜? 아, 그래? 그래?
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만 추식을 할 수가 있어요. 아, 6시 이후에 추식은 불법이에요. 아마곤개는 한 송이 얼마야? 확실한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장미보다 비싸? 그럼 어, 아이 씨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랑 승민이 형 꽃 대신 현찰로 달라고. 나랑 승민이 형 꽃 대신 현찰로 달라고. 통이야? 돈 있는 거 다 내놔. 야, 저런 빚 갚으라 그래. 야, 17만 모아가지고. 정답 일주일에 두세 번은 와인을 마신다. 왜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야, 근데? 맨날 일어나, 습관적으로. 너 정확해. 저 습관적으로 일어나더라고. 왜냐면 버릇이 돼서 그래. 이상민 씨 언제까지 할 거, 아, 제가 그거를. 빠른 시일 내에. 자, 피고인 변론하세요. 자, 이상민 삼행시. 2! 이번 달까지 꼭 갚을게요. 이번 달까지 꼭 갚을게요. 근데 그 뒤를 듣고 싶다. 상.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.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. 마지막. 미. 민사소송까진 가라. 그 그림까지 보내줬어. 오, 진짜? 형한테? 박스에 같이 온 거. 이건 뭐예요? 팬인데. 아니, 아니, 여기. 수진이. 형 이거 서울지방법원인데 이거? 아니 이거 민사 착각하고 다니는 거야. 안 들었다 이거 불안해. 몇월 며칠인지는 알아야 되니까. 민사 재판 민사. 거 나가야 돼. 안 나가. 승민이랑 사귀면은 빚을죠. 아니야. 점점 수입이 점점 나가. 아니야. 승민이를 만나면. 일수장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잘했을 때마다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을 하나씩 찍어줘. 아니야. 용돈을 줘. 예의범절 있어진다. 모든 사람 만나면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야. 제가 시간만 조금 더 주시면. 지갑에 몰래 항상 돈을 꽂아줘. 오빠 힘내세요 하고 아 굶지 말라고. 진짜 부탁할게. 우리가 어. 이기면 상민이 형 좀 어느 정도 해결해줘. 가까이 가세요. 가까이 가세요. 상민이 도와줘. 지금 반만 해줘. 반만 도와줘. 아 상민이 빚 까달라고? 노력해볼게. 이미 사실 그때 형 너를 괴롭히면 돼요. 그리고 상민아 너 스케줄 없을 때 우리 만두집에서 알바 할래? 만두집에서 알바 할래? 야 일 잘했잖아. 스케줄 보고 잡혔어. 나 요리 저보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구할 거야. 자기가 잘 만들어야지. 상민아 너 만두 배워라. 사장이랑 직원이야 이게. 사장이랑 직원. 처음으로 가. 말단 직원 돼야지. 처음에 너무 힘을 합치는 거. 괜찮지? 오 세다. 괜찮아. 만두 배워라. 잠깐만 오루야. 상민이 어려운 거 중국까지 소문 났어? 상민이? 어렵다는 거 중국 어느 정도 중국 사람도 알아. 어느 정도? 쟤는 어려운 걸로 한류 스타야? 그렇네. 어려운 걸로 한류 스타. 어떻게든. 땡. 도박이지 어떻게 보면. 블랙잭? 도박? 바카라. 도박 바카라. 바카라 아니에요? 바카라? 이 판에 지금 지구 해본 사람 있나? 저 해봤죠. 어디서? 부산이요. 잠실에서요. 와. 오래? 아니요. 4년 전에. 아, 깨끗할 때. 아, 그때 시구하고 형이 스포츠에 눈을 떴구나. 잘못 눈 떴네. 우리 수근 오빠. 우리 수근 오빠. 어. 수근이 가득. 아는 형님 첫 방송 전에 수근 오빠 나오는 거 알고 저건 꼭 봐야겠다 했어요. 왜냐하면 진짜 웃기거든요. 김희철이 좋다 그럴 때 이수근을 외쳤죠. 그럴 때마다 도박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다신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. 현재 나의 이상형은 현재 딜러? 아 왜? 구름도 가자. 아니요. 아 왜? 자동차 딜러일 수도 있잖아요. 자동차 딜러. 그 전화기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죠?
전화기를 보시길래 형 나 설마 다시는 안 그러기로 했잖아. 설마 또 걸리겠냐. 나랑 한번 본 적 있지 않나? 우리 어디서 봤죠? 서초동에서 한 번. 서초동에서? 서초동에서. 서초동에서 한 번. 서초동에서 한 번. 야, 이 투샷은 뉴스 아니면 보기 힘든데, 진짜. 아니, 예전에 뉴스에 내가 메인으로 나왔다고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. 아, 그것도 밀림이 좀 그래? 아, 그걸 삐졌다니까는. 그래. 그런 거 야, 밀림이 다들 튀겨. 네가 나한테 나보다 메인이냐, 이러고. 둘이, 그럼 우리 학교 앞으로 시청률 이제 5% 넘나 안 넘나 넘는다에 걸 거야 안 넘는다에 걸 거야 기운 좀 주세요 학사반님 대당이 어떻게 되는데 주로 역배에 까는 사람이야 어떤 형이 20대는 내가 제일 잘하는데 매일 내기당구 쳐가지고 그 딴 돈으로 하루하루를 먹고 살고 그러던 시절 아니었어? 원래 내기를 좋아했어 그냥 하면 재미없었어 그랬어 아 작은 거라도 자장미라도 그래야지 그럼요 근데 준호 형 이렇게 원형으로 앉는 거 좋아하지 않아? 형 내 의자 여기 앉아 이렇게 아니야 여기 이렇게 마지막 앉아봐 형 여기 앉아 이렇게 난 옆쪽에 이렇게 앉을게 근데 준호 중요한 건 내가 아 요거는 약간 조... 준호 형이 이거 패를 맞추듯이 딱딱 맞추네 이거 잘 맞추네 딱 이렇게 야 마작은 안 했어 딱 걸어보더니 마작은 안 했대 야 마작까지는 안 갔어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거야 혼자 가서 살게? 아니 아니 유일하게 섬 중에 카지노가 있는 섬이야 뭔 소리야 보라보라가 야 아 그래서 보라보라 갈래? 콜? 잘 나가다 글로 엮어자 아 씨 희철이 아이가 한 거야 대사해 대사해 대사라고 도박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? 대사라고 씨 야 나 씨 그래? 알았어. 국밥 먹고 있었다고. 보통 수근이가 잘하는 거야. 어. 게으른 사람. 아, 국밥을 잘하는 사람. 내가 하려고 했는데. 정답. 뭐야? 무슨 형이 걸 거예요? 자, 빨리 가세요. 무슨 형이 걸 건지. 수근이 형 어디다 걸어야 돼요? 수근이 형 어디다 걸어야 돼요? 강에 미국까지 소문이 났었구나. 아, 진짜 전 세계인이 다 한다는 소문이 있어.